2021년 고1 9월 21번 밑줄 친 matter out of place가 단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바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원래 이런 단락은 뭐로 잘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의미를 묻는, 밑줄 친 의미를 묻는 이런 단락은 빈칸 아니면 어휘 문제야. 원래는 빈칸과 어휘 문제가 굉장히 궁합이 맞는 그런 문제인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변형 문제의 유형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만일 빈칸에 낸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하늘색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뭐 빈칸 문제나 낼까? 어휘 문제는 그렇게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야.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서 어떤 더러움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더러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위해서 쭉 하고 있어.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바로 더러움의 정의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더러움을 해결하는 방안, 그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atter out of place가 일단 무슨 뜻인지. Nothing is trash. 어떤 것도 쓰레기가 아닙니다. By nature. 바로 본래는. 그러니까 본래 어떤 것도 쓰레기가 아니다. Anthropologist, 인류학자 Mary Douglas는 brings back and analyzes. 그 흔한 말을 다시 가져와서 분석합니다. 그 흔한 말이 뭐냐?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나 봐. Dirty is matter out of place. 자, 더러움이란 matter, 어떤 out of place 하면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얘기는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흔한 말이 있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 Dirty is relative. 더러움이란 상대적인 거래. 자, 이것만 해가지고는 좀 감이 안 올 거야. 그래서 그녀가 강조한대. 이 아래 구체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왜 더러움이 상대적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신발은 are not dirty. 더럽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럽습니다. 이건 가져오신 조야. 뭐가? Place them. 그 신발을 식탁 위에 두는 것은 더럽습니다. 아, 바로 이게 상대적이라는 뜻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발이 신발장 안에 있을 때는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있어야 할 신발장에 있지 않고 식탁 위에 있으면 그건 더러웁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이다 이거네. 또 이게 바로 이 말이네. 신발이 신발장 안에 있으면 더러움이 아닌데 out of place,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바로 더러움이 된다. 바로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food is not dirty. 음식은 그 자체로 더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럽습니다. 또 가져오신 조야. 냄비와 팬을 침실에 두는 것은 더럽습니다. 그렇지. 먹고 나서 팬과 냄비를 침실에 두는 건 바로 더러움이다. 또는 food all over clothing. 모든 옷에 묻은 음식, 이것도 더럽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어떤 침실 물품들, 거실에 있는, 그러니까 침실에 있는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침대 위에 있을 때는 더러움이 아닌데 또 거실에 있으면 그게 더러움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옷, 어디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있는 옷. 그리고 바깥 물품들, 어디에 놓여진? 실내에 놓여진. 그리고 위층의 것들, 아래층에 있는,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게 더러움이다. 바로 이 얘기네. 아, 그러면 이제 답은 벌써 나왔지. 밑줄 친 부분은 바로 5번이네. A thing, 어떤 것? That is not in order.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 더러움이란 것이다. 이렇게 답은 뭐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한 바로 이 부분에서 과연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쫙 설명을 했어. 그래서 어떤 그 더러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야. Sorting the dirty. 그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은, 그 깨끗함으로부터 더러움을 분류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신발을 치우는 거지. 테이블로부터. 그리고 더러운 옷을 어디? 세탁기에 넣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이 더러움을 깨끗함으로부터 분류해내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바로 systematic, 체계적인 어떤 ordering, 전동과 그리고 분류를 포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뭐다? 바로 ordering, 정돈과 분류.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정돈과 분류하는 것, eliminating dirt, 바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따라서
긍정적 과정이다. 또 이게 바로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진짜 이거는 뭐 변형 문제로 아주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일단 그 빈칸만 조심한다 그러면 바로 dirt is matter out of place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어휘에 있어서는 이 relative 상대적이라는 거 예를 들어 주관식 문제로 이 부분을 딱 빈칸 지어놓는 거야.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적으시오. 뭐 주관식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빈칸 문제 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더러움을 깨끗함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체계적인 정돈과 분류다. 바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